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방송 이어갑니다. 2부죠, 2부. 예. 아, 오늘은 그 마산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그 재판 때문에 갔습니다. 재판 때문에 갔는데, 딱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판사님이. 그 문장으로 두 마디가 아니라 단어로 두 마디. 아, 참. 예, 저는 한마디 했어요. 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참 갔다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하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재판하고는 많이 틀리죠. 예.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예. 예, 물론 뭐, 판사님의 뭐, 예, 고충도, 예. 이해는 가는데, 예. 이렇게 막 그, 우리 영화나 무슨 TV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막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뭔가 제시하고, 막 심도 있게 하고, 예, 그런 재판은 그 저기 뭐야 소송비용이 무진장 비싼 재판들 예 그런 거는 이제 비싸니까 예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하겠죠. 예 하여튼 뭐 수십 건의 재판을 갔다가 그 5분 간격으로 하시더라고. 5분 간격으로. 예 특히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지치게 만들어요. 예 당사자를 지치게 만들어서 그냥 조정 합의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고. 예, 뭐 그래도 예, 계속 뭐 재판은 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아, 지금 어떻게든 그 계속 부동산 이야기는 시장 분야와 상관없이 계속 또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또 일부 지금 부동산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혼선이 올 겁니다. 혼선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말을 들었던 것이 당신을 늦게 만난 것이 후회가 된다. 에, 라는 말과 또 하나는 당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싫다. 예, 근데 좀더 유명해져야 돼요. 아직은 그 밥벌이가 잘안 됩니다. 밥벌이가 잘안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예, 팀원들이 다그 정규직이에요. 예,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4대 보험하고 다 챙겨줘야 됩니다. 일반 우리 중개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뭐 그때그때 그 이렇게 급조한 예,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예, 정규직입니다. 예, 정규직이고 또 이게 또 호봉수가 늘어나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또 급여에 대한 또 배려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솔로들이 많아요. 저희 팀원들이 솔로들이 많아가지고 예, 다들 또그 예, 혼사까지 또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참,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고,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아,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안 바쁜 건 아닌데, 예, 욕심에 비해, 예, 조금만 부족합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데, 아유. 대한문화 기사 보죠 뭐. 예.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예. 그런데 뭐 대한문 앞 예. 새 화단과 침묵 시위. 자. 그 쌍용 자동차죠? 예. 쌍용차 범대위 관련해 가지고 그 뭡니까? 저기 철거를 하면서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안타까워 하셨죠. 예. 막지를 못하는 예. 구청장 소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화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화단을 만들어 놓고 뭐 화단 출입 금지 아니면 화단을 보호합시다. 뭐 교양인은 어떠저쩌고 뭐 이딴 소리 하겠죠. 지금 이제 서울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지방에 있는 역 그죠? 그 예전에는 그 시위 집회 장소가 그 역이었어요. 역이라든지 대학의 무슨 광장 뭐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운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선동을 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서 그 운집한 군중을 설득시키고 선동해서 자 길로 쏟아져 나가면서 그렇죠. 그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좀그 진일보를 할수 있었죠. 예, 역대 정권들이 또 그렇게 무너졌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 없어요. 예, 우리, 그, 저희, 이제 대전역이나 서울역, 뭐, 어디 한번 가보세요. 그죠? 그, 이렇게 광장이 없어요. 그, 중간중간 해놓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홍보활동 하기에는 아주 딱 좋게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예, 딱그 정도 범위까지만. 예, MB 정부 장로님 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유 제가 지금 목이 뻐근하네. 이집 자세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전국을 볼때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 공간에서 운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유일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포털에서 그 떠들어대는 건데 이 포털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일단 그 관리 주체가 그죠? 자본 집단이죠? 예, 개인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 빌려 쓰는 겁니다. 포털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인터넷 서버라든지 운영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인터넷 장비 비용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인력도 그렇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쓰다 보니까 뭐 매번 뭐 하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댓글 달기 정도로. 근데 그 댓글도 글을 아고라라든지 뭐 이런 그나마 조금 공간이 있죠. 예,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그 찌라시성 기사로 인해서 항상 묻혀버리죠. 예, 그 항상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예, 항상 묻혀버리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어떤 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토론 문화를 형성하고 어떤 민중의 세력을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예, 없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포털에서 예, 떠드는 거 가지고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거 마냥. 그죠? 그 열사들 많아요. 인터넷상으로. 익명상 열사들. 그죠? 18대 대선 때도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댓글들은 뭐 수천 개씩 달고 막그 밤새도록 댓글을 달아요. 근데 정작 그죠? 본인들이 투표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한테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기껏 한다라는 게 그죠?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떠드는 예. 지금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상당히 못마땅히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소위 말해 진보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극히 예, 그런 모습들이 예, 못 벗어나요. 예, 하여튼 그 속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여중생 알몸 사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사야 좀 예, 청소년을 등장시켜가지고 음란물을 올린 걸로 해서 그 사이트 소라넷에 예.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이제 이 소라넷이 뭐 불이 나겠죠? 검색어 중에. 예. 근데 카페 회원에 가입한 여중생 알몸 사진을 받아 편집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그리고 유명 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그 유명 대학이 어딘지 요즘 뭐 대학생들이 흔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 기사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하고 뭐하고 이제 카페 가입을 종용한 게 뭐냐면 그 성인용품을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극히 저조합니다. 예, 수입이 그뭐 인터넷에 동영상 음란물 배포해가지고 뭐 회비로 갔다가 뭐 1억 원인가 2억 원 받아서 챙겼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거 보고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그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 창업을 생각을 하면서 뭐 해외에다가 뭐 포털을 아니 그 서버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 장난 아니에요. 그 인력 받아가지고 예 본전도 못 봐봐요. 예 실질적으로 알면 우리 술집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죠 아가씨 이렇게 몇명 데리고 노래방이나 술집 운영하면 돈잘 번다고 하는데 예 다들 보면 수배자고 다 신용불량자예요. 도망만 다니고. 예, 괜히 사업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돈만 끌어다가 이제 그렇게 망하는 모습들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골이 없는 장사는 그 수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뭐 음란 사이트가 됐든, 우리 바 술집이 됐든, 뭐 여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퇴폐나 그죠? 그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해야 될 장사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단골이 돼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예, 그런 업종이 살아남는 거지. 지금 러브모텔 같은 경우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러브모텔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만약에 또 오셨어요라고 해봐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예, 지금 뭐 무인텔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보니까 아직도 그 지방에 보면
무인텔이 대세인 거 마냥 직구들 계시는데, 예, 망하려면 내 마음의 욕심부터가 그 망하는 길로 가게 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힘 닿는 대로 예, 저는 예, 진실을 말하고자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포털 우리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우리가 그 광장이 없어지면서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진보라는 사람들이 뭉치고 대화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돈과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죠? 이게 또 꼼수잖아요, 그죠? 길 옆에 예, 사람들이 그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모일 수 있는 데가 군중이 글쎄요, 광장을 그죠? 자유롭게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을 다시 돌려줄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우리 역전 앞에, 역 앞에 있는 광장이 지금 다 없어졌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부산역도 그렇고, 뭐 조형물 세우고 뭐 하고 이러는데, 광장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하나의 그 문화가 되고, 그죠? 어떤 의사소통이 될수 있는 또이 사회의 그 소통구조, 어떤 그런 거,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쪽 곁에 있는 노숙자들만 있지, 그죠? 예, 그런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그 예전에 그 광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집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기껏해야 사이버 공간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예, 아닙니다. 저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여성 애천자예요. 예,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자분들을.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친구들 그 고무줄도 한번 끌어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없고, 항상 그 여자 옆에 있으면 설레어요. 아이, 참. 깡 이야기 할 때만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굉장히 말도 어버버합니다. 아, 근데 여성 비하 발언 좀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터키 남성 셋중 하나, 여자는 가끔 맞아야라고 합니다. 예, 어우,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때릴 수 없는 입장에서. 근데, 그, 사흘에 한 번씩 여자를, 그, 예, 패야 된다라는 거, 한국 속담처럼, 그죠? 예, 그, 한 3일에 한 번이나, 뭐, 셋 중에 하나나, 그죠? 이셋 중에 하나라는 게 돌아가면서 그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느끼겠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각 나라의 이렇게 속담들을 봤더니, 그, 고양이와, 러시아 속담은, 아마 고양이와 여자는 맞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성분들. 그, 본인들이 하는 그 언어폭력이 얼마나 그 상당한지, 예, 남자분들은 그 굉장히 고통받는다는 거.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바가지 긁는다고 하죠. 여자분들 그 따다다다다 본인들의 그 똑소리 나는 소리. 집에 이제 확실히 제가 이렇게 그본게 딸아이하고 아들 녀석하고 이렇게 딱 보면 그죠? 항상 딸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예, 그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여건을 만들려고 해요. 결정적으로. 예. 그 항상 아들 녀석은 뺏겨요. 딸아이한테. 그러다가 어떤 인계점이 벗어나면 퍽 주먹이 날아가죠. 그럼 이제 이 딸아이는 울고서 이제 또 아빠를 찾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이 딸과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꼭그 아들 딸 하나씩 낳으시고 셋 낳으신 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예, 부러운데 뭐 능력이 안 돼서 아이를 만들 능력은 참 제가 있는데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예, 아내의 거부로 예, 못 낳고 있습니다. 못 낳고 있고.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주위 분들이 다 항상 하는 얘기가 예, 먹고 살 만큼 살면 예, 나중에 그 남는 거는 힘들어도 자식 키운 거밖에 없다. 예, 빨리 낳을 수 있을 때더 낳아라 하나라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좀 예, 아내의 거부로 예, 뭐 앞으로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둘 아이가 둘인데도 후회는 될것 같아요. 예,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구요. 요 이야기 할게요. 집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보증금 수억 뜯어낸 중개보조원. 예, 중개인이 아니라 이제 중개보조원이랍니다. 그러면서 중개인의 그
그 자필 서명, 그러니까 저기 자필로 서명했는지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이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그어 본인들은 해외에 있고, 그죠? 해외에 있고 한국의 이제 중개인들이나 동네 사람, 친척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맡깁니다. 맡기는데 아, 되게 보면 거의 사고가 나죠. 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주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업무를 그 이제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기록을 남겨야죠. 예,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벌써 3년째 예, 그 정규직으로 팀원들을 월급을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사람이 그 때거리가 돼야 돼요. 그죠? 왜 중개인이 왜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겠습니까? 예, 그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급한 거부터 자기 딴에는 이제 돌려 쓰는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 예, 하여튼 이쪽 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이 없어요. 예, 월급이 없고 알아서 그냥 그 우리 보험회사 직원 마냥 자기 수당을 받다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이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잘리면 또뭐딴데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제주클럽이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제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같이 할수 있어야 되고 그 정규직에서 오는 그 책임감.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급여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뭐, 최저급여,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예. 아무튼 뭐, 저희들, 예. 일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중개업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예. 저희가 이제, 그, 아무튼 지주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회원제로, 예, 철저하게.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예, 회사로서. 그 완벽하게 갖췄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생각하진 않는데 예, 부족한 부분은 예, 우리가 성심성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더 보충을 하고 만회하고 해나가야죠. 예. 아 저기 이제 지금 또그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인 그 우리 아파트 집을 언제 살 것인가 예,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파란이 없어졌는데 그 티스토리에 이제 블로그 글이 옮겨져 있습니다. 옮겨져 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집 사는 거, 집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 가치성 없다, 아파트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죠. 예, 아파트는 그 투자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최소한의 안전과 최소한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집을 장만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우리의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안정화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가정부라도 없고요. 예, 그래야만이 어떤 투자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할수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마누라하고 산이 못 사냐면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가정은 하여튼 가와만사성이라는 그 말처럼 예, 우리 가정이 그 아이들 키우고 아내하고의 관계,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집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아끼고 자꾸 이것을 갖다 누구 탓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집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인터넷 글 중에서 집 없으면 장가도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집 없으면 장가 가기 힘듭니다.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컷이 암컷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떤 암컷이 와서 알을 낳아요, 거기다. 예. 그, 당연한 겁니다. 뭐 사랑만 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그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니죠. 요즘 연애하고 나면 예, 그 사랑 또 금방 변질하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아내한테 그 여자가 최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죠? 미래를 꿈꾸면서 평온한 생활을 할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남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장가 못 가죠. 그리고 또 부모가 돼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그 욕심은. 그래서 아파트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전원마을을 전국에 지금 130개가 넘습니다. 전원마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진행되는 그 전원마을 중에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사업이 객관적인 지표나 주관적인 지표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제일 뛰어나다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제일 뛰어나다고 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전원마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집을 장만할 시점이 꼭 필요한 분들은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다만, 업자들 이야기 듣지 않고 가장 기왕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자라는 거죠. 그것은 다 개별 사항입니다. 각자 가진 사항입니다. 생애 최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기사를 약간 좀 다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DTI 예외 적용, 이번 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자금에 대해서 DTI하고 LTV에 대해서 완화를 해가지고 빚을 늘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꼼수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팔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이분들이 집을 팔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댓글이 개념 있는 댓글도 올라와요. 예, 근데 글쎄요. 뭐예요 이거는? 글쎄요. 나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 집을 살려고 하겠죠. 새 집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못 파는 집을, 그죠? 대기업에서 못 파는 집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결혼하는 지금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반전세로 사자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 똑순이 세대기, 젊은 세대기, 자, 고민을 하겠죠? 자, 새 집이 있습니다. 새 집이 만약에 분양가가 3억이에요. 3억인데, 1금융권에서 2억 5천을 대출을 해주고, 자, 5천만 원만 낸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해서 이자도 더 감면을 해주고, 무슨 뭐 세금에 뭐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 자, 이거와,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에 우리가 반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야 될 월세를 생각해 보니까 새 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생애 최초 주택으로 장만을 해서 내가 불입해야 될 이자보다 그죠? 월세가 더 비싸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 기준입니다. 10% 기준이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3%, 4%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좀 오래된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자, 이 집을 봤더니, 이 집은, 새 집은 3억인데, 자, 이 집은 2억이에요. 2억인데 1금융권에서 1금융권 대출을 1억밖에 안 해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억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1억 5천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죠? 분명히 새 집을 사면 내가 빚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래된 집을 사면 내가 빚이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집은 3억, 헌 집은 2억, 그 월세는 반전세는 얼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젊은 신혼부부 갖고 있는 돈은 똑같이 5천만 원입니다. 처음 내는 돈은 5천만 원인데 새 집은 빚을 많이 내주는 대신에 이자가 싼걸 줘요. 오래된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가 갚을 빚은 적은 대신에 이자가 비싸요. 젊은 세대에게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새 집으로 갑니다. 새 집으로. 그죠? 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예, 이자니 뭐니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걸 계산을 열심히 두드려 봅니다. 자, 새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새 집이니까. 결혼했는데.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자분들 잘 몰랐어요. 집사람이 집타령을 하도 해가지고. 저는 집사람, 군인들 관사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뭐 여자분들은 그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죠. 남자들이 차이 갖는 거의 이상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왜 생애 최초 주택자금 DTI 예외 규정, LTV 예외 규정을 결국 어디에다 다 적용을 하느냐? 미분양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분양.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 예? 결국은 대기업의 지들, 자기네들 안 팔리는 재고 물량을 떨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 그 다주택자들 집한뭐 서너 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집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잘 팔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무당국에서도 임대사업자. 예? 라고, 저기 하고, 뭐, 세금 내라, 뭐 해라, 뭐 신고해라,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내가 사업자로, 내가 사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사장으로. 네? 자영업자들 식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노동법에, 노동청에 엊그저께 한번 갔는데, 식당 이모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 녹음한 게 있었어요, 식당 이모하고. 하, 그 이제 그만둔 식당 이모님 때문에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하고 3년을 일했는데, 3년 내내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만두시라고. 예? 그만두시라고. 예. 본인은 너무 좋죠. 월급 잘 나와. 이할일 없어. 아무 때나 퇴근해. 아이고, 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노동청에서 그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어떤 노동 여건이나 뭐 이런 퇴직금이나 뭐나 이런 것은 그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진짜 그 대규모 노동 현장에서 그 착취받는 어떤 그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저기 막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들이 있었죠. 근데 자영업자에서 지금 코딱지만한 식당 하는 데서 사장은 솔직히 말해, 예? 사장이 아니에요. 예? 사장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노동청 그 조사관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뭐몇 시간 일하네요. 몇 시간 일했냐? 뭐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임금 곱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뭐 계속 좀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지금 4월 1일 만우절 부동산 대책입니다. 만우절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착각이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라는 타이틀만 단 거지 집이 여러 채라고. 예, 여러분들을 사업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로 보는 겁니다. 소비자로. 그죠? 여러분들이 샤넬백을 10개를 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샤넬 본사에서 판매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샤넬백을 여러 개 사가지고 환율이 오르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변 아줌마들한테 팔아야지 이런 생각한 거는, 그죠? 철없는 생각을 한, 그냥 아줌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집을, 뭐, 액수가 크고 집을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업자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회에서 생각하는 그들만의, 예? 머릿속에는 시장 활성화라는 거, 그죠? 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거 뭐냐면, 대기업들이 집을 제대로 팔아야만이, 그죠? 대기업들이 이익을 챙길 때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또 대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또, 그죠? 응원을 해요. 하여튼 이 이야기는 좀 길어지니까 물한잔 마시고요. 참. 하여튼 아까 제가 그좀 이야기한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이 모든 대책이 결국 이제 그 분양업자들이 갖다 쓸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재 지금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수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정부에서 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대기업을 위한. 자, 그때 사야 됩니다. 신혼부부들은. 그죠? 제가 미안하게도, 예, 다주택자들,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지만, 현재 신혼부부들은, 그죠? 아직 극단의 대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직도. 세금으로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세금으로.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신혼부부 뭐첫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직장이 있고 그 연봉이 조금 된다 그러면 그 신용도를 유지를 하십시오. 크게 뭐 시드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하고 기회를 좀 보십시오.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저기를 해야겠죠. 예, 적극적으로. 예. 그래요.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뭐, 쭉 떨어졌다, 줄었다는 거, 몇세 초기 낙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뭐, 쭉 대응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전화 옵니다. 아, 예, 다시 이어갑니다. 아유.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팀장님, 뭐, 센터장님, 뭐라고 하면서, 임대사업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뭐라고 하면서,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매입 임대 사업자가 2000년도에 9,699명이었으나 2010년 말 34,537명으로 급증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연7%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예,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들이나 해보세요. 아니, 지금 난 이해가 안 가. 이분들 그한 10년씩 정도 떠들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자, 예, 본인들 하세요. 예,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 규제는 이제 점점 더 그죠? 이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경매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들 보면 나름대로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을 갖다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하시고 평가하고, 아, 내가 다 알았어. 예,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예, 생선 장수하고 술 한잔 먹는 것이, 예, 매력이 있을 겁니다. 예, 술 사세요. 예, 부름 가니까. 예, 그 생각보다 제가 안 바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송으로 듣는 거 단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밤새도록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억 전세 중개 수수료가 240만 원, 황당하네. 그죠? 쭉 있어요. 이사 왔는데 뭐 수수료율이 0.8%인데 법정 수수료가 0.7% 깎아주겠다고 제의했다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수료 양쪽으로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3억짜리 수수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기를 했어요. 아, 저긴데 추석 때 작년 추석인가? 작년 추석이죠. 예. 아, 설이었나? 아,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오는데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려고 있는데. 그 형수님이, 사촌 형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동탄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제 그 직장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그 전세 수수료를 뭐 400인가 500만 원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누가 찾아줬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그 찾았대요. 이제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우리가 그뭐 몇천만 원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그 수억 원짜리 계약서를 쓰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예, 수억 원이 불안하니까 그 중개인을 세워가지고 그 이제 수수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뭐그 이제 500에 가까운 돈을 그 요구를 해가지고 줬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과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면은 뭐 1%라고 해도 1,000만 원짜리 1%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방을 찾아준다. 아유, 아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뭐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저희 왜 이집저집 막 보여주고 그못할 짓이에요. 예, 못할 짓이고 서울은 이제 그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뭐0.8% 0.7%여도 한달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면은 그냥 어떻게 앉아있으면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그 중개인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데 아시겠지만 이 중개 계약서를 쓰는 거는 중개입니다. 내가 중개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개인들의 역할은 뭐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서로 모르는 사람 A와 B가 거래가 될수 있도록 그죠? 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그 뭐야 이씨 이상한 거 했어. 찾아줘야죠. 그 사람들이 그 공급 수요자한테 좋은 물건을 찾아주고 공급자한테 그죠? 수요자를 찾아주는 그 노력이 수반되는 비용인 거지. 중개를 하기 위한 계약서를 쓰는 수수료가 0.7%. 아이고, 변호사를 쓰세요. 변호사. 변호사들 요즘 힘들어요. 그죠? 예, 변호사들 소장 쓰려면 머리 뻑해져요. 그, 예,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법무사? 그렇게 안 비싸요. 그죠? 자, 변호사가, 예, 이거 뭐, 중개계약서 쓰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예? 변호사 불러 쓰세요. 제 땅에, 아니, 변호사한테 50만 원, 100만 원만 주면 계약서 멋지게 써줄 건데. 예? 기가 막히게 도장 눌러주면서. 예? 법무사들 프로예요. 법무사들 아주 잘해요. 예, 법적인 하자 없이 확실하게 등기부 확인하면서 중개인들은 좀 예, 미덥지가 않죠. 예, 그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인은 그 매물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매물을 찾았어요. 그죠? 내가 의뢰인을 다 찾고 서로 만났어요. 근데 계약서 쓰는 것이 두려워서. 그죠? 계약 사고가 날까봐 우리가 중개인을 통해서 쓰는 거죠. 근데 중개 수수료를 앉아서 몇 프로를 돌려요. 자기가 거기서 마치 그 당연한 것 마냥.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30만 원 받으면 훌륭합니다. 아니요. 서울 같은 데서는 30만 원안 받아도 돼요. 네? 중개인들을 그냥 공무원을 시키세요. 그 구청에서. 중개인들을 공무원을 시켜서 구청에서 어차피 우리 그 세입자들 전세나 월세 하면은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서 확정 일자도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중개인들을 고용을 해서, 예? 구청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는 대선 공약에 이런 거를 좀 민주당에서 해줬으면 하고, 민주당 관계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 관계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 애들 요즘 분위기 개판이야. 그, 하지마, 하지마. 어떤 얘기를 해도 그안 먹힌대요. 예. 아니, 구청 직원으로, 공무원을 쓰세요. 중개인을 채용을 하세요.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 공무원을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자격증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을. 희망을 주고 중개 수수료를 그죠? 구청에서 써주세요. 5만 원만 받으면 돼. 5만 원. 그죠? 아니 뭘 1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뭐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게 뭐가 힘들어요. 똑같은 거지. 1,000만 원짜리나, 예? 등기부 한번 띄워보고 말이야. 예? 똑같은 거죠. 액수가 비싸다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예? 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 액수가 큰 거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아마, 제잘 몰라요, 중개는. 그 2억 배상인가요? 그죠? 2억 배상. 저희는 중개를 안 하니까. 저희는 거래 자체를 안 해요. 예, 지주클럽은 거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억 배상이, 그 3억짜리 전세에서는 그러면 배상금이 범위 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액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요 얘기는 제가 또 저희 중개인들한테도 저기 하니까.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 단순히 이게 법적으로 고지되면서 제가 요게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생활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예,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우리가 그 대행해줄 수 있는, 그죠? 우리 소비자들이 중개인을 고용을 하고 그 중개인이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중개인은 안정적인 보수를 받고, 그죠? 왜 이렇게 지금 눈탱이 씌우는 게 심해진 거냐면, 지금 현재 중개인들이 그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대단한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해서 수수료를 먹어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예, 말도 안 돼요. 그냥 그 지금 현재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중개인들 힘들게 할 건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인을 통해서 매물을 얻으신 거라면 그 중개한 사람의 노고를 생각을 해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우리가 의뢰자, 그러니까 그 공급자, 수요자 직접 만나시게 되면 그냥 법무사 가서 의뢰를 하세요. 법무사 가서 의뢰를 하시고 그 법무사에서 계약서 쓰시고 도장 찍고. 법무사 통해서 어차피 등기해야 되니까, 예, 그, 수수료 내시면 되고, 또, 나름대로 저기 하시면, 그, 사고 날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계약서 쓰고 뭐 그러시면, 이제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냐고.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팁을 알려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뭐, 계약서 소주로 제가 뭐, 부산 가고 뭐, 서울 가고 그런 거안 합니다. 예, 이거 사고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시고, 몇 가지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십시오. 그러고 입금시켜주면 됩니다. 라고. 그죠? 그, 딱 보면 아는 거죠. 무슨 뭐, 중개인들이 뭐, 대단한 거 조사하고 뭐, 확인하고 뭐, 계약에 대해서 안정. 아유, 예, 괜히 겁 주는 거예요. 그 금액 크다고. 예, 그런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물건 내용을 봤을 때, 그죠? 동기를 찾아야 돼요. 동기에서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죠? 법적인 하자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내용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문제. 이제.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주클럽에 회원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이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제가 회원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예, 일찍 사귀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생선 장소에 대해서. 하여튼 요 이야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잘라야죠. 예, 여기서 방송에서 다 떠들면 또그 유사 또 생선 장소들이 생겨요. 또 유사 또 이거 카피해셔 가지고 또 리와인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논리를 갖게 되는 또그 시간들이 있었죠. 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계약 문의 빗발, 미분양 아파트 계약 문의 빗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요 기사는 뭐 제가 읽지는 않아요. 그 제목만 보고 이제 따는 건데 지금도 배가 고파서. 근데 자 보세요. 이 기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주택업체 마케팅 팀장은 누구야 도대체? 어느 주택업체 마케팅 팀장이야? 아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그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간접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내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이 맞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당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하우스 푸어이신 분들, 그, 분양 받으실 때, 그죠?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셔도,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게 있고. 아무튼 뭐 주택 중개 수수료 지금 제목을 뭘로 뽑아야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뭐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면제로 기대감 부푼 부동산 시장. 부동산 업계에 대한 시장이겠죠. 예, 부동산 업자들은 뭔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그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동하기 위한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냉혹합니다. 냉혹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여러분들 생활비가.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확실히 집에들 일찍 귀가하세요. 예, 어떻게든 조강지처하고 자는 게 이제 조강지처하고 노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죠. 예, 지금 주부님들도 막상 나와서 뭐 일하려고 해도 그 주부라고 일해봤자 그 집에서 살림 잘하는 게 오히려 더그 생활비가 더 적게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경기가 안 좋고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식구들끼리 뭉쳐야 돼요. 난방비도 적게 들어요. 난방비도 적게 들고, 예. 확실히 적게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식구가 없으면 없을수록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작은 집에서.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무튼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무슨 팀장, 무슨 업자, 예, 진짜 대한민국의 전문가인 생선장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4월 19일 날 서울에서 정모가 있고요. 4월, 한강시민공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이고. 4월 20일 날, 일산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정모를 합니다. 4월 20일 날은 낮에부터, 예, 점심때 오시면 라면 끓여드릴게요. 예, 라면은 뭐, 짜파게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4월 23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안양, 아까 문자가 왔는데, 잠시만요. 어쨌든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안양예술공원, 서울대 수목원 앞이 장소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4월 23일은 안양예술공원, 서울대 수목원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뭐 별다른 저희는 회비는 받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입만 오셔가지고 열심히 먹고, 예, 잘 먹고 간다고라는 분들, 예,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 얘기는 않겠는데, 예. 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적이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 집에 남는 양주 있으면 들고 오시고, 안주 있으면 들고 오시고, 뭐 김치 있으면 들고 오시고, 시골에서 우리 철렵하죠, 철렵. 그죠? 각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는,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래서 그냥 야외에서, 캠핑카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예,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면서, 그죠? 고기도 굽고. 예, 또뭐 특별한 거 이렇게 음식 가지고 오시면은, 예, 환영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예, 직접, 예, 어떤 그런 시간,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또 제가 또 저희 지주클럽도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영업 분위기 그렇게 크게 안날 거예요. 예, 크게 안 나고. 지금 현재 미 보스턴 테러 압력소 폭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재윤 기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젊은 아이들이나 우리 또 우리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보스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예, 생겼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아유, 제가 지금 하고, 아유, 일단 여기까지로, 예, 오늘 녹음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 직접 우리가 또 뭐든지 공연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눈빛을 보면서 라이브가 오는 느낌이 확 다르죠. 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